안녕하세요. 저는 힙스터의 상징, LG폰 유저로서 애플 제품을 싫어하지만 아이패드 한 대로 돈을 벌수 있다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구입한 아이패드로 아직 기기 까뽕을 뽑지 못하고 있는 개호구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아이패드 키보드는 최근에 방구가 중고장터에서 사다 준 것인데 아직 익숙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원래는 19,000원짜리 쌈마이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려고 했는데요. 방구가 결제 취소하라면서 밤중에 운정 신도시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정품 아이패드 키보드 중고 제품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등골을 빨아먹는 것이 엔잡러의 수익 파이프라인 중 하나라고 할수 있을까요? 지금 하는 짓은 블로그 젤인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블로그 유지 관리 및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으로 과자값 정도를 버는 중이에요. 지금 당장 수익은 적지만 나중에 제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면은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스타벅스 캡슐 커피 할인 똥꼬쇼군요. 스벅 캡슐 할인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그래서 두 개를 사왔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캡슐 이름은 파이크 플레이스이고 저는 커피를 안 마셔서 맛 평가는 내리지 못합니다. 방구에게 아를 서비스하려고 내리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가진 잡동사니는 지저분해 보이지만 최적의 배치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곳을 깔끔하게 치워도 봤지만 금방 이렇게 변합니다. 일단 캡슐 두 개를 내리고 컵에 찬물을 따라줬고요. 얼음 동동 띄운 다음에 물이 넘칠 것 같으면 덜어놓고 아까 내린 애소를 부어줍니다. 너무 진하면 덜어낸 물을 다시 붓는 거죠. 세상 반사 기브 앤 테이크. 원래 커피 안 내려주는데 이번만큼은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대접합니다. 갑자기 방구가 묵사발을 먹고 싶다고 해서 묵을 썰고 있습니다. 방구와는 10년을 사귀었지만 묵사발을 먹겠다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요. 혹시 시스템 교의 조정을 아직도 받고 있나 의문이 드네요. 누가 자꾸 방구에게 뭘 먹으라고 지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토리 묵은 슈퍼에서 사왔는데 옛날에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파는 것보단 좀 맛이 약한 것 같고요. 근데 귀찮으니까 대충 먹도록 합니다.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백종원의 요리 비책 채널을 보시는 게 시간 낭비를 줄이는 길이고요. 묵은 대충 길쭉하게 썰어줬어요. 제가 밥하는 걸 싫어해서 그렇지 요리를 아예 할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곱게 자라서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린 나이 때부터 너무 많은 집안일을 해서 이제는 하기 싫어졌다 이거고요. 근데 칼질은 안 하니까 실력이 녹슬었네요. 오이체가 잘안 썰어져서 개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채칼을 구입했습니다. 똥손들은 괜히 채 썰다가 자기 손가락도 같이 썰지 마시고 현대 문물을 적절히 이용하세요. 사람 손보다 채칼이 더 예쁘게 잘 썹니다. 묵 썰어놓은 위에다 오이 얹고 고춧가루 슬슬 뿌려줬어요. 신김치도 가위로 잘게 조사서 넣어주세요. 언제 사다 놨는지 기억도 안 나는 참깨 손술 말라고 뿌려주시고요. 이만큼만 백종원의 요리 비책에선 빻아서 넣으라고 했는데 그냥 제 얼굴 빻은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간만에 칼질을 했더니 만사가 귀찮아져서 밥 준비는 그냥 냉돈밥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그만이고요. 비비고 소불고기 비빔밥 내돈내산 광고 아님. 아까 준비하던 묵사발의 마지막으로 냉면 육수를 부어줍니다. 고향의 맛, 어머니의 손맛, 맛의 근본 MSG 국물로 간편하게 묵사발이 완성되네요. 미역이나 오이 넣고 냉국을 만드셔도 좋고요. 자, 이제 먹겠습니다. 편육은 도토리묵 사면서 같이 산 거예요. 참고로 저는 편육을 먹지 않습니다. 또 억지로 먹는 거 아니야, 이것도? 어? 억지로 먹는 거 아니야? 좀 뒀다 먹어도 되지, 내일 먹어도 되잖아. 아니야? 빨리 먹어야 돼? 왜? 아, 상한데? 밥 먹고 바로 때리는 거야, 이거. 한 봉지, 이거. 다 먹게 생겼어. 이거 다 먹었는데? 이만한 거? 이거? 방울토마토는 베이킹소다를 넣고 깨끗이 씻어서
꼭지를 따서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히야시를 해놓습니다. 둘이 먹기엔 양이 많은데 자고 일어나면 한 통씩 없어져 있어요. 이렇게 한 주먹씩 먹는 거야 이렇게? 통 꺼내서 그냥 편하게 먹지 왜 한 주먹씩 그렇게 꺼내서 먹냐고. 재미야? 그게 맛이야? 임장 아님? 부동산 그거야? 컨셉? 더운데? 어, 너 어떻게 됐어? 조금 열심히 하고 있어? 조금. 어? 이사 가야지 이거. 타전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야. 어? 왜냐? 맥도날드가 있기 때문에. 음료가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미안해. 어떻게? 세트로 시켜서 그런 거야? 두 개 더 먹을 수 있어? 어떡합니까? 어쩌란 말이냐? 테스트 좀. 그동안의 결핍을 보상하는 거야? 제일 맛있어? 뭐라고? 아, 진짜 안 질려? 어? 캐스터네츠 생선 먹어. 두 장짜리. 한 장짜리 먹지 두 장짜리 먹어. 두 가깝게. 아, 나 이거 딱 무슨 맛인지 알겠어. 동태전에다가 빵이랑 같이 먹는 맛이야. 먹어봐. 동태전. 꺼져? 너나 쳐먹어? 알았어. 커피 두 개 때렸어. 또 살라고? 배가 부글부글하잖아. 괜찮아? 굳이 그냥, 어? 머리 깎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다시 왔음? 맞는 데를 가야 돼? 일산까지 왔네? 어? 이게 갤러리 정도 머리가 돼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려고? 신사역? 신사역? 미쳤어? 나 진짜 신사역으로 가야 돼? 어? 피곤하다는 거지. 아, 피곤하니까 잘하고? 눈 떠있으면 신사역이야? 목적지가 어디냐, 그 신사역 맞아? 이 환자한테, 네, 다리. 환자한테 쫓기미를 먹기 위해서. 신사까지 쭉 앉아갖고 왔어. 군뱅이 육창나. 어? 군뱅이 아파요. 이거 과하게 설정한 거 아니야? 파주에서 라면을 위한 예정. 어, 너 국물이는 거 먹을까, 그러면? 자기 집게만 먹으니까? 자기 대짜로 먹을 거지? 아, 나 이거 먹으니까 사실 치료. 이거 먹을까, 그럼? 국물 먹을까, 이거 먹을까? 시스템교 있잖아, 조정하는 거. 문자로. 여기 뭐라 그랬어? 소리야. 파주에서. 신사까지 뭐라고 했어? 시스템 게 어떻게 됐냐고. 아브라 수거가 나왔습니다. 쪼개주세요. 유튜브 대결이야. 저기서 누군가가 삼각대로 찍고 있음. 질 수 없지. 질 수 없어. 하지만 나 저런 거 들고 다니지 않아. 제가 비비겠습니다. 아, 나 날개랑 안 맞는데? 부지런하게. 날개만 10초 같은데? 근데 옛날에 가지 않았어? 내가 비벼먹는 소가 옛날에 갔었었는데? 거기 다른 데지. 지가 먹자고 해놓고서 찌개를 먹자고 해놓고서 아예 딴 거 시키고. 어? 찌개면이 아니지. 응? 니게 찌개면이지. 어. 찍어서? 아, 담가서 먹어. 걸쭉하네. 뜨거워 보이는데? 사람 밥을 먹어야 돼? 어? 당근 먹고, 당근 먹고. 다 먹었어? 끝! 어설픈 유명세로 인해서 깜짝 놀랐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 어? 어? 가급적 나랑 외출을 피해야겠어? 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너 이걸로 유튜브밖에 안 보잖아. 어? 이걸로 유튜브밖에 안 보잖아. 어? 아니야? 오늘 날씨가 참 따뜻해. 영상 33도. 개 같은 날씨야. 너무 뜨겁습니다. 뒤지겠음. 힘들어요. 저건 것 같아? 저거다 저거. 아, 망고.
발로 찰라 그랬어? 어? 이렇게 옆, 이렇게 앉아, 옆으로. 좌식이야? 왜? 양반다리로 해, 양반다리로. 이쪽에서? 잠깐만. 어휴. 얼굴이 익었습니다. 원래 밖에 안 나왔는데. 그거 같은 날씨 돌아다녀가지고. 되게 육수다, 육수. 이게 바로 평냉이야. 의정부식 육수야. 드세요. 알았어요. 얼음 먼저. 오늘 집에 한 10시쯤에 들어갈 수 있어? 어? 철인 3경 경기야. 어떻게 생각해? 오늘 나를 알아본 사람 두 명을 만나고 너랑 못 다니겠어? 너랑 불편해서 못 다니겠어? 어설픈 유명세와 족밥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니? 10시까지 잘 거야? 내가 좀 먹을게. 33도 뒤로 쳐먹을 날씨야. 미안해. 덥습니다. 중간이 없는 나라. 지옥 불반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가 원래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인데 지금 땀 흘리고 있어? 어? 원래 꼼짝을 안 해서 땀을 안 흘리는데 더워서 지금 육수를 뿜고 있지. 잘 무엇 시켜서? 무슨 맛? 나는 이달에 마지막을 보고 하나 잘 먹을게. 알을 이렇게 계란 보이지? 꼼꼼하지? 맛있어? 캐러멜이? 맛있어요. 아이고 그것도 그래도 식기전에 왔네. 식기전에 왔어요. 날씨가 덥기에 어쩔 수 없이 배달 시켰어? 그런 게 있었나? 망한 거 아니야? 옛날에는 국물 떡볶이만 먹었던 것 같아.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